암과 중풍 그리고 치매가 예방된다며 온열 매트를 속여 판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평범한 온열 매트를 노인들에게 비싼 값에 팔았습니다. 윤재민 기자입니다. 경기도 안산의 한 의료용품 판매점. 문을 열고 들어가자 어르신들이 침대 가득 누워 있습니다. 얼굴에 기계를 문지르기도 합니다. 어머님 뭐 하시는 거예요? 한 할머니는 물통을 가져와 정수기에서 물을 떠갑니다. 암을 낫게 해준다는 물입니다. 57살 김모 씨 등 3명은 지난 2010년부터 8년 동안 750여 명에게 22억 원 상당의 온열 매트와 정수기 등을 팔았습니다. 생활 필수품을 나눠주거나 기계를 무료 체험해보라며 손님을 모았고 레크레이션도 진행하며 환심을 샀습니다. 모두 평범한 의료기기였지만 기적을 일으킨다며 비싸게 팔았습니다. 나이가 많고 몸이 아픈 노인들은 암과 치매, 중풍을 예방한다는 말에 속아 넘어갔습니다. 그 매입가 한 150만 원짜리를 한 380만 원 정도의 가격을 부풀려서 판매한 사례가 있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김 씨 등을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